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이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보시면 외형은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측면에 출력 포트가 없는 제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상하죠? 컴퓨터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아실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두 개의 제품은 채굴용으로 나온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제품을 분해, 장착,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제품은 올해 초에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잠깐 반짝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라 다른 유튜버 분들이 금방 다룰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국내 유튜브에서는 다뤄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 제품의 모델명은 P106-100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GTX 1060의 칩셋이 P106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채굴을 했던 제품들을 사와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네, 그 제품들의 칩셋이 P106입니다. 아무튼 우선은 스펙 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쿠다코어의 개수와 메모리, 그리고 GPU 클럭과 메모리 클럭은 GTX 1060 6기가의 스펙과 칩셋 네임만 다르고 모두 동일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제품은 한참 가상화폐의 이슈 덕분에 만들어진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인데요. 엔비디아에서 채굴 전용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아서 이제는 더 이상 구매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도 않을 그런 제품입니다. 단종된 지는 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채굴을 했던 제품을 파시는 분들한테서 중고로 구매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이 제품은 무상 AS 기간이 끝난 제품입니다. 애시당초 이 제품은 AS 기간이 구입 후한 달밖에 되지 않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째서 AS 기간이 한 달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채굴이라는 작업 자체가 그래픽카드에 가해지는 부하가 상당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아무튼 제가 이전에 채굴 그래픽카드는 가급적이면 무상 AS 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을 왜 사왔느냐 하면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로 쌉니다.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 제품은 이렇게 출력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일정 조건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내장 그래픽이 내장된 CPU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텔이든 AMD든 외장 그래픽을 장착하더라도 내장 그래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하죠. 외장 그래픽을 장착하면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되고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보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조사에서 드라이버를 통해서 3D 가속 부분을 비활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처럼 게임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개조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성능 테스트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분해를 해서 청소도 해주고 써멀도 제도포를 해주겠습니다. 자, 뒷면에 봉인실이 있지만 어차피 보증기간은 끝난 제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열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 이 방열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에 써멀패드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원부에만 이렇게 써멀패드가 있겠죠? 그리고 써멀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고요. 청소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있는 코어 부분에 칩셋 이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멀 제도포를 해주고 팬에 있는 먼지까지 깔끔하게 닦아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도 하락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우선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줘야겠죠.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그래픽카드는 출력 포트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가성비 끝판왕 시스템으로는 테스트가 불가능해서 저희 메인 시스템에 장착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벤치마크를 해보고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GTX 1060 6기가 모델의 점수가 12,000점에서 13,000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가 나와주면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점수가 아쉽게도 GTX 1060에는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네요. 그래도 뭐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점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점수 확인까지 마쳤으니 실질적인 게이밍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게임은 오버워치, 에이펙스 레전드, 레인보우 6 시즈,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모든 게임은 FHD 1920x1080 해상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버워치를 보겠습니다. 옵션은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래픽 품질에서 최상으로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 요구사항이 높지 않은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프레임 드랍이 발생한다거나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쾌적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최저 프레임이 83.1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106.3프레임, 최고 프레임은 125프레임이 나왔고요. 하위 1% 프레임은 74.6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144프레임 방어는 힘들었고요. 60프레임 밑으로 내려가는 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옵션은 매우 높은 옵션에서 훈련장 비탈기를 내려가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에이펙스 레전드 역시 프레임 드랍이나 끊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은 최저 프레임이 86.2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96.9프레임, 최고 프레임은 124.9프레임이 나왔고요. 하위 1% 프레임은 82.4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역시 144프레임 방어는 힘들었고 60프레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6 CG입니다. 옵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레인보우 6 CG 같은 경우에는 게임 자체에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바로 해볼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역시 프레임 드랍이나 끊김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프레임도 60프레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최저 프레임이 73.6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97.7프레임, 최고 프레임은 129.1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레인보우 6 같은 경우에도 144프레임 방어는 힘들었고요. 60프레임 밑으로 내려가는 것 또한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을 100에 놓고 안티엘리언싱과 텍스처, 시야거리만 울트라로 설정한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는 리플레이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평균 10%에서 20% 정도 프레임이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낙하산을 펴는 순간에도 60프레임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없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고요. 배틀그라운드 역시 프레임 드랍과 끊김 현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프레임은 최저 프레임이 62.7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81.2프레임, 최고 프레임은 100.2프레임이 나왔고요. 하위 1% 프레임은 62.5프레임으로 144프레임 방어는 당연히 힘들었고 60프레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밍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렇게만 보시면 도대체 어느 정도 성능을 내주는지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동일 조건에서 그래픽카드만 GTX 1060 6기가 모델로 바꿔주고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우선은 오버워치를 보겠습니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최저 프레임은 3%, 평균 프레임은 10%, 최고 프레임은 13%가 차이가 났고요. 하위 1% 프레임은 20%의 성능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오버워치의 경우도 이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네요. 다음은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평균 7%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환경인 훈련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조금 더 발생할 여지는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레인보우 6 CG입니다. 레인보우 6 CG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매우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 프레임은 26%, 평균 프레임은 32%, 최고 프레임은 29% 차이가 발생했고요. 평균적으로 30%의 성능 격차가 발생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을 보시면 144프레임 방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니까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저 프레임은 21%, 평균 프레임은 26%, 최고 프레임은 31%의 성능 격차가 발생을 했고요. 하위 1%의 프레임도 24%의 성능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5%의 성능 격차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외로 P106-100을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서 파스 점수를 800점 가까이 올려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틀그라운드 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 상승은 있었지만 GTX 1060 6기가 모델의 성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죠. 자, 다시 한번 스펙 시트를 보겠습니다. 분명 같은 칩셋의 성능과 램 용량, 클럭 모든 부분이 GTX 1060 6기가 모델과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는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보셨던 채굴 전용 P106-100의 경우에는 PCIe 3.0의 4배속을 이용합니다. 해당 모델의 스펙 시트를 살펴보면 PCIe 3.0 16배속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PCIe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생기는 병목 현상에 따른 성능 저하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 표를 보시면 PCIe 인터페이스 간의 전송 속도와 그리고 2080Ti로 테스트를 한 벤치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이상의 성능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품은 아까도 보셨지만 출력 포트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렌더링은 강제로 그래픽카드가 하게 만들었지만 출력 포트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장 그래픽을 통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P106-100과 GTX 1060 6기가 모델은 스펙상으로는 성능이 동일하지만 25% 정도의 성능 격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P106-100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수치화할 수 없었던 인풋렉이나 마이크로 스터터링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풋렉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조금 놀랐고요. 마이크로 스터터링은 기존 PC용 그래픽카드와 비교를 했을 때 체감상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출력을 정상적으로 해주지 못하고 내장 그래픽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측정이 어려워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결론을 좀 내보자면 전체적인 성능은 GTX 1060 6기가 모델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가격을 비교해보자면 중고가 기준으로 최대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는 끝내주는 것 같네요. 하지만 같은 채굴 중고 제품들 중에서 RX 570과 비교를 해본다면 가격은 대략 2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드라이버를 개조해준다거나 여러가지 과정들을 생략하고 인풋렉과 마이크로 스터터링 같은 잔렉들을 최소화하고 내장 그래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RX 570이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P106에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2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이 그래픽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라이젠 2200G를 활용한 가성비 컴퓨터 영상을 제작할 예정인데 거기에 달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 그리고 보고 싶은 리뷰가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제품 리뷰 영상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BK였습니다.